근데 옆에 실수하고서 와 이거 근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된다라는 거. 네, 순환이 되죠. 아이 4제곱 기준으로. 네.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예요. 이건 6월, 7월, 8월, 9월 감성이죠.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실수가 됐다, 허수가 됐다, 실수가 됐다, 허수가 됐다. 여러분들 삶을 그냥 보여주시는 이건 삶의 철학. 이거는 삶의 진짜 철학. 도움된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 일단은 대한민국 막타 강사, 오타 강사 이제 2차 함수임하고 오수생 제가 이제 허수의 삶을 또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서 수학을 스포자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정확히 짚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수학을 포기하지 말자. 언젠간 낙원이 있을 테니까. 정말 인정합니까? 아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6강 야무지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함수로 Let's go! Let's go! 자 일단은 다각형과 다면체를 통계인데 저거 중에 필기할 수 있는 강사가 없어. 저 그림 그릴 수 있는 강사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저 어떻게 그립니까 저거? 칠판에 저 그리는 사람이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다 띄울 것 같은데? 이건 프로젝트 비밀 안 띄우면 못해요. 애초에 포기하고 저는 항상 프로젝트를 띄웁니다. 근데 정사면체부터 정팔면체는 사실 네. 공간도형에서 많이 쓰고 또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오, 처음으로 오는 강사님처럼 네.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좀 단순 암기로 빠질 강사 굉장히 그렇죠. 머리 안 가리면 무조건 그렇게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스포자가 되기 직전까지 이제 나뭇가지를 붙드는 게 암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든 외워서라도 좀 해보려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그럼 오른쪽 왼쪽? 저는 그래도 왼쪽인 것 같아요. 이거 메타버스가 오케이. 나와야지 구현이 가능해. 그러니까 네. 이거는 현실의 2D 입장에서 쉽지 않죠. 아, 그렇죠. 힘들어요. 네. 삼각비하고 교집합과 합집합인데 삼각비는 진짜 삼각비는... 아니 나는 그 삼각형 안에서 그렇게 장난질이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난 교집합과 합집합은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 어떤 논리 구조가 인생에 좀 쓸만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은 세계 최고야 그래 애들이 최고. 이 구간은 진짜 다 영재라니까요. 네. 집합과 명재는 최고야 애들. 제가 봤을 때 삼각비가 좀 문제가 아닌가. 삼각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네. 항등식은 솔직히 이제 직관적으로 저는 하다가 오는데 인수분해는 그러니까 저게 특이 뭐냐면 4번까지 5번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6, 7, 8, 9 인수분해식 들어가는 순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그 트레이드 강의가 여기에요. 또 이항정리 평균평 평 플러스 큐? 그쵸. 평 4제곱 평타 4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사타? 그렇지. 그러니까 x 플러스 y에 4제곱 하면은 평과 큐 하나씩 이제 뭘 선택할래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애들이 그냥 팍 그냥 깨우쳐버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바로 이해돼. 그 공식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저 지금 여기 나와 있고 6번도 할 수 있고요 9번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전, 확장되면 이항정이죠. 네 이게 확장되면 이항정이고 쭉 N차로 가니까 다 돼요. 그럼 저는 이제 10번만 그냥 암기를 시키거든요. 와 외울 게 없어요 여기서. 평큐평 치는 그 메커니즘 말로 다 할 수 있다고. 좋습니다. 네.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 수업시간 들었을 때 이건 바로 이해는 됐던 것 같거든요. 네. 항등식 같은 경우는 네네. 또 단원의 구성이 잠깐 앞에 나왔다가 사라지고서 다시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애들이 까먹기 되게 쉬워요. 꽉 잡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속속들이 녹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처음에 어떤 그 본연의 원리가 이해 안 됐을 때 인수분해 좀 애들이 힘들지 네. 않을까. 이제 인수분해로 한번 함수하고 와 이건 진짜로 제곱근. 근데 함수가 네. 뭐 y는 2x는 괜찮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프로 확장이 되는 순간 그게 그냥 고3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저기 지금 점 찍혀 있는 부분에 보면은 1,2가 있잖아요. 네. 저게 왜 선생님 2,1 아니냐고 이런 이게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거기서부터 이제 미치는 거예요. 아 근데 처음에 저 4, 4번 그러니까 그래프가 처음에 진짜 힘들어. 왜 왼쪽이 마이너스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 그... 약속이야. 그러면 그런 약속은 왜 했어요? 이렇게 버리면 미안해 나도 그 약속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맞아 맞아. 근데 그런 친구 꼭 있어. 근데 있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야. 진짜 천재거나 아니면 네. 수학에 대한 도피거나. 제곱근 루트는 처음에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이게 달라?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은 네. 그 4의 제곱근 얼마죠? 4의 제곱근이요? 네 4의 제곱근 뿔마이 그렇죠. 네. 그러면 제곱근 4는 얼마죠? 플러스 2. 그렇죠. 그게 너무 열받는 거야. 열받죠. 개열받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선생님도 신기하게 와 진짜 않을까? 이거 처음에 무조건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이걸로 시작해요. 그 단원 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그럼 열받는 걸 왜 가르치죠? 그렇죠. 사과하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봤을 때 함수예요. 이 그래프 처음 들어갈 때 스트레스 잘 생각해보면 제가 야 이걸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수 가겠습니다. 네, 함수 가야 돼. 오. 드디어 나왔다. 허수. 오, 허수. 그니까 복소수는 뭐가 문제냐면 중학교 때 배워 고등학교 때 안 나와. 아니 그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숫자가 없어요 라고 중학교 때 배워. 근데 고등학교 가면 사실 싫어. 진짜 진짜 왜 거짓말 쳐? 왜 수업 능욕을 하니까. 왜 그러니까 이건 동심파괴예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있는 거죠. 맞죠. 이거는 근데 왜 가르치고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은 부등식은 늘 방정식 다음 부등식. 맞아. 그래서 방정식 했다가 이제 끝났다.
했는데 기말고사 부등식 나고. 부등식 나고자. 아니 이거 부호 바뀌는 게 맨날 짜증난다니까요. 그리고 이 저 빵꾸가 네. 뚫려 있느냐 막혀 있느냐 아! 그것도 옮기면서 와. 저빵 그리고 저게 개정돼가지고 줄이 네. 2병 1병 저거 네, 네. 줄이 바뀌어. 줄이 제 교육과는 중간에 바뀌었어 저거. 맞아. 그리고 또 요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엄밀히 안 따졌는데 왼쪽에 있는 게 주어예요.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처음에 X-4 하고 이렇게 하고 3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X-4가 3보다 크다? 그쵸? 네. 왼쪽이 주어라서 네. X-4가 3보다 크다라고 읽어야지 3이 X-4보다 작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틀려요? 네. 왜 그래요? 그거 약속이래요. 그 약속 누가 만들었어요? 그 약속 누가 만들었냐고. 아니 쟤 계열 만든다니까? 내가 수업시간에 3이 X-4, 4보다 작다 그때 선생님 그거 틀렸어요. 그거 왼쪽이 주어요. X-4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애가 그 약속 누가 만들었냐고. 이거 가불기다. 가불기야.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재미있는 못 이겨. 그러니까 못 이겨. 못 이겨. 지렸다 이거. 와 진짜. 그래 저는 복수수가 너무 짜증나. 이게 네. 허수의 근원. 지금 허수를 다 만들었어요. 얘가. 허수를 다 만들었다. 아 이거 갑시다. 이건 필요해 근데 피터버슨님. 근데 요... 이거는 명작이에요. 왜냐면 증명할 때 유클리드 기하. 잠깐만. 이것만 하더라도 15페이지예요. 이게 더 킹받는데 홍재룡 수학학 누구죠? 여기서 광고하십니까? 잠깐만. 나를 불려놓고 홍재룡 선생님 잠깐만. 뭐지? 저기 정의학원 온라인 가야 되는데. 아 진짜. 홍재룡. 많은 대한민국 수학 강사 원장님들이 사실 이채암 쌤 방송과 유튜브에서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충분히 대한민국 홍재룡 씨. 네. 홍재룡 선생님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료를 만드셨어요. 대한민국에서 홍재룡 씨 꼭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항식인데. 네 다항식. 이거는 똑같은 걸 100문제를 풀게. 계속 시켜. 다항식이 뭐 xy xy z 제곱 복잡해지잖아요. 그 순간부터 팔이 아파. 속 터지죠. 팔이 아파요 팔이. 맞아요. 더 웃긴 건 뭐냐면 네. 그거를 주관식으로 내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과정까지 다 쓰라고 하는 거. 결반다니까. 어, 야, 내 신감.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네, 그 대문자 A, B, C의 식 있잖아요. 그거 막 넣기. 네, 네. 아. 하고서 나중에 내림차수로 정리하여라. 그냥 줄만 길어져요. 네. 수학적 논리 향상이 더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저것도 증명하는 방법만 3, 4개잖아요. 유클리드랑 네. 뭐 이제 가필드의 증명. 오, 맞아. 가필드. 뭐, 저는 근데 선생님이랑 어디서 포기를 해봤어. 내가 해봤어가지고 알아요. 증명 중에 또 유클리드 기하하고 증명하시오. 가필드나 바스카라 증명 이런 거는 별로 안 어렵거든요. 바스카라. 넓이 관계만 알아도 되는데 근데 유클리드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합동 조건이라든가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 회전했을 맞아요. 때 맞아요 회전해서 밑변 들어가는 거 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대학으로 가도 돼. 대학으로 가도 돼. 아니 근데 저는 도형의 방정식도 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당 이런 거 네 심지어 이거 3차 지금 콤마가 3개예요 3차원. 네. 아 근데 이거 메타버스로 하자. 우리 VR 끼고 하면 안 됩니까 배울 때? 메타버스 들어가서 배워야 돼. 아 메타버스 수학 네 해야 돼 진짜. 야 어. 자취의 방정식 자, 아 자취 방정식 시환 네. 맞아 그 맨날 그 왜 자취를 구해? 내신 시험 볼 때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고 아, 하는 집만 거 집만 돌아가면 되지. 막 변수 막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아 예예 예, 그거 귀찮아.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옆에 실수하고서 와 이거 근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된다라는 거? 네, 순환이 되죠. 아이 내 제곱 기준으로? 네.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예요. 이건 6월, 7월, 8월, 9월 감성이죠.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실수가 됐다, 허수가 됐다, 실수가 됐다, 허수가 됐다. 여러분들 삶을 보여주시는 이건 삶의 철학. 이거는 삶의 진짜 철학. 도움된다, 인생에. 이건 도움이 된다. 도형의 방정식으로 가죠. 네, 도형의 방정식. 네. 좋습니다. 어, 합동. 항등식 형 나왔다. 합동 및 닳음은 전 SES 생각났어요. 와 그룹 이름인가? 그리고 이게 혼자만 왜 AA야? 아 얘 왕따야 약간. 그러니까 이게 3인 조합이 아 좀 이게 좀 신선함. 요게 좀 배울 때 닮음 중에 빡친 게 뭐냐면 도형이 복잡한데 그 안에서 닮음을 찾으래. 찾아야 돼. 그게 힘들어요. 도형 안에 도형이 들어가 또. 그렇죠. 아 이건 막 숨은 그림 찾기 같지. 그러니까요. 도형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막 찾아야 되니까. 아 그리고 이거 빗변 이거 해설지 읽을 때 이게 빡쳐. 맞아 그 읽을 때 아우 이거 어디야? 어디야? 아니 이번 순간 아씨 어디야? 근데 저는 우측으로 이동한 마이너스 되는 거 저거 저놈 진짜 씨. 아니 갑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왜 성별이 바뀌냐고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네. 아빠가 출근하셨는데 들어올 때 엄마가 돼서 돌아오고 막.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항이란 걸 쓸 때 네. 정승재 선생님이 강조하시죠. 등식의 성질부터 파악하고 와라. 오 카피캣인가요? 네. 카피캣이죠.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써먹었거든요. 아니 말하고 쓰는 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아 진짜 솔직하다. 아니 수학자들도 다른 사람들의 문헌을 참고하고 네. 배우기도 하고 나도 학교 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때도 배우고 네. 학원 선생님도 배우고 배운 걸 쓰는 건데 누구한테 배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 거인 것처럼 그냥 그러면 이제 나락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 네. 현우진 선생님 스웨그 3차함수 설명하실 때 네. 진짜 멋있게 설명하셨어요. 네. 그리고 딱 한마디 이거 내가 맞는 거 아니야. 원래 있는 건데 오
1타의 품격. 그런데 네. 어떻게 됩니까? 그 영상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100만, 200만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다 보죠. 다 보죠. 그걸 또 따라했죠. 그걸 또 따라했죠. 근데 이게 광고가 또. 네, 그러네요. 아, 광고가 또 잠깐 전에 뒷광고가 네. 아니기 때문에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아 저는 왼쪽 이거 어려워요. 오케이. 네. 자 지금부터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함수 인수분해 하나 둘 셋. 인수분해. 아니 뭐냐면 네. 호수는 여기 가지도 못해. 여기서 포기해요. 와. 맞잖아. 함수까지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미 포기했다. 이미 포기. 오. 현실을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림은 그래도 애들이 만만하게 보는 애들이 있지만 여기는 시계 압박에서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그렇죠. 이거 외워야 돼요, 쌤? 이거 꼭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막 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얘가 외울 수 있게끔 만드는가. 거기서 이제 평교평이 나온 거예요. 대단한 진짜 네. 이 강의에 대한 열정. 네. 그 팀의 이 전달력에 대한 열정. 이거 진짜 쉽지 네. 않거든요. 인수문에. 허수가 너무 열받아요. 여기는 잠깐 그래도 포기해도 돌아올 수 있어요. 나중에 너무 먼 미래에서 다시 배우게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얘는 허수 개념 모르면 판별식도 모르고 2차 방정식의 근해공식도 애매해지고 너무 비슷해? 유한소수, 무한소수, 그렇죠. 무리수 어려워요. 실수, 허수 안 돼요. 복소수? 네. 피타고라스는 어찌어찌 네. 요것만 외우고 넘어가잖아 애들이. 그렇게도 문제 풀 수 있고 네. 도형의 방정 일단 공간 나오는 순간 애들은 네, 도방으로 네. 아 이건 나 저는 진짜 삼각비 삼각비죠. 맨날 이거 하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너무 헷갈려. 너무 헷갈려. 근데 왜 삼각형 안에서 그리고 그 삼각형이 또 변하면 모양 이동하면 어디 가서 앉아있지. 맞아 거기서도 그래. 그러니까 삼각형이 들어가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그걸 돌려버리니까 굳이 돌리시냐고 선생님들. 피자 봐도 화나요.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니죠. 힘듭니다. 오 이건 명성군대. 세계관 최강자 대상 엘클라시코인데 다먼티원인데요 이 정도면. 네, 그렇죠. 네. 결국 평큐평으로 뚫리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네, 그렇죠. 삼각비로 갑시다. 삼각비 삼각비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 크, 이거 한번 개발하셔야 된다 진짜로. 만들어보자. 4등급 이하에 네. 도형의 방정식과 복소수. 야 이거 4강에 오니까 악의 근원이냐 아니면 그냥 아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내신으로 생각하면 도형의 방정식인데 네. 개념 설명으로 생각하면 복소수.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은 개념 설명으로 별거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사실. 근데 슈마 문제 풀어보면 배신을 해. 그렇죠. 근데 복소수는 들을 때부터 쪼개진 순간 아! 왜 또 쪼개져요 선생님? 없었는데 있어요. 이게 너무 열받는 거. 아 그게 그 기만적인 그렇죠. 수학적 기반. 그렇죠. 수업에서 복수수 멘탈 깨지나 시험엔 도방에서 깨진다. 아이들은 시험에서 힘들기 때문에. 네, 그렇죠. 도형의 방정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도방으로 갑시다. 이거는 결국은 정말 결국은 도형 때문에 위치함수의 선택을 해주셔야 거죠? 됩니다. 그렇죠. 네. 악의 근원 도형이었어요. 과연 도형의 방정식이 여러분이 수포자로 만든 근원 일자인 삼각비일지 도방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게스트 이치함수 장현생님의 선택은? 도형의 방정식. 아 이걸 와 삼각비는 스파르타 감성으로 암기를 시킬 수 있는데 이거 암기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쵸 이건 진짜 안 이해 안 하면 안 되는 건 진짜 안 돼.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유니버스 세계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랭킹 힘들었어. 민심까지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야! 와 이참수! 와 이참수! 와 이거 대박인데? 야, 안다고 겪어봤어요. 야 이거는 와 이참수! 진짜 도형방식 너무 힘들어요. 나는 당신처럼 당신과 같이 힘들었다. 네. 슬로건 하나 만들어도 되겠어요. 아. 자 이렇게 여러분 섭외 또 랭킹이랑 응해주시고 오늘 너무 풀텐션으로 엄청난 몰입감 소감 한마디. 아 너무 기뻤고요. 네. 앞으로도 뭐 미누님과 좋은 접점이 생긴다면은 얼마든지 초대해 주시면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재수종합반 드라마의 선생님 역할은 이참수다. 와우. 수학 선생님 역할. 조금 또라이 같은 선생님입니까? 뭐 이제 중간에 헤드뱅이 돌 수도 있고. 오케이. 약간 네. 좀 그 기괴한 쪽으로.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저는 여기서 방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청자 만사 부탁드립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참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